네, 안녕하세요. 가미시오 전기 치코 따라하기. 자, 오늘 내용은 부록 영상인데,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PLC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컴, 제로나 컴원, 컴투, 컴쓰리, 이제 우리가 컴원을 잡아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사진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 요거는 제가 결선을 해봤습니다. PLC 쪽에서 결선한 거고요. 뭐 MCCB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 두개 갖고 동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 동작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중지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셀렉트 스위치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MCCB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비접이죠. 자, 스위치를 돌려 가지고 C0로 이제 C1, C2, C3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먼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전원을 넣어 주는 부분을 셀렉트 스위치에서 이제 대신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는 이제 버튼을 이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PLC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LED 부분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 C0의 전원을 끊어버리면 출력 부분, 즉 우리가 여기 이제 PLC 하단이 출력이지 않습니까? 출력 부분이 연결된 이제 PL1인데 여기 이제 램프가 연결돼 있죠. 이 램프가 출력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은 준비는 다 해놨어요.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PLC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작업도 해놨는데 P0 들어와서 이제 뭐 자기주의 걸어가지고 타이머에 의해서 이제 총 4초 주기에 2초 전멸을 하도록 출력을 했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출력되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시뮬레이터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도 같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선은 뭐 이렇게 늘 하듯이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S-Select 스위치 통해서 C0에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나머지는 맞춰서 결선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얘를 일단 돌려놓을게요. 비접 상태로 해놓고. 비접 상태면 이제 A접 상태로 해놔야겠죠? A접 상태로 해놓고 하면은 C0에 바로 전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레드 동작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당되는 PLC 레더 임포트 해주고요. 전원 투입해서 MCCB 올리면 이제 일단은 전원 바로 투입되니까 이제 PLC에는 전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레더도 내용에 따라서 동작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P0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P0 들어오면 이제 P40이 2초간 전멸을 하는 거죠. 뜨더라도 자기 유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P1 들어오면 중지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실제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B1을 제가 누르면, 자, 2초간 P1이 전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돌려놔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요거를 돌려놓고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PL1이 지금 들어오죠. 예, PL1이 들어오고요. 자, 이제 셀렉트 돌려놔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셀렉트 스위치를 돌려버리면 C0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이 끊기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T상이면 R상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자 PLC 내부에서는 지금 깜빡이고 있죠. 하지만 출력 부분이 되지 않아서 즉 C0 부분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전압이 뜨지 않는 거죠. 다시 이제 돌려주면은 이 상태에서는 C0가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 부분이 나와서 PL1이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터 부분이고요.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영상이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저 빨간색 푸시 버튼 눌러가지고 동작하고 녹색 버튼 눌러서 중지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이제 시제로도 연결을 해놨어요. 실제. 그런데 이제 제가 셀렉트 대신에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빨간색 푸시 버튼 있죠. 자, PLC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누르면 자, PLC 보시면은 지금 불은 들어와요. 근데 출력이 되지 않죠. 이 내용을 이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비접으로 연결했거든요. 누른 상태에 있을 때는 저게 뜨지 않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PLC에 이제 출력 관련해 COM0, COM1, COM2, COM3를 이제 결선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특히 출력 영역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마다 있는데 뭐 COM0는 어디서 어디까지 모델이나 제품마다 틀수 있어요. 또 COM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220V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다른 뭐 직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같이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220V 사용할 수 있는 것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내용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뭐별 차이 내용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기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시험 내용이나 또 도면상 보면은 자, UCR에 의해서 동작이 이제 되거나 안 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끔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여기 AC, 뭐 AC에서 C0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제 뭐 부하에 따른 이제 전류의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길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 C0 부분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제가 앞서 강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되지 않으면 출력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V나 COM 위에 있는 COM을 연결하자면은 입력 부분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고요. 예, 아무튼 이런 내용들 잘 유심히 보시고 예, 그 본인들 이제 PLC 부분 다룰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